안녕하세요. 세운병원 관절 클리닉 정우성 원장입니다. 수술한 부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어깨의 근력을 강화시켜 움직임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조수치료실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어깨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재활 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에 힘들었던 동작들이 쉽게 되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튜빙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을 90도로 구부린 자세에서 팔을 천천히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이때 상체가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 동작은 팔을 뒤로 당기는 동작을 하실 겁니다.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뒤쪽으로 가볍게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어깨 내회전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건을 가볍게 마른 상태에서 몸과 팔꿈치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팔꿈치는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밴드를 이용해서 몸 쪽으로 가볍게 잡아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어깨 외회전 운동입니다. 내회전 운동과 동일한 자세로 이번엔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이때는 팔꿈치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수건을 잘 조여주시면서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팔을 안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픈 팔을 앞쪽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걸어서 당겨줍니다. 통증이 나타나지 않은 범위까지 쭉 당겨주시면서 고개는 반대쪽으로 쭉 늘려줍니다. 이때도 몸통이 돌아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에 걸쳐서 어깨 수술 후 재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 세운병원 조수치료실 이주연이었습니다.